전국체전은 스포츠 유망주들이 스타로 떠오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유망주가 스타로 부상할지 마무리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샛별들을 이용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이클 자전거가 줄지어 질주합니다. 이번 훈련은 바다 수영. 올해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주니어부 우승을 차지한 철인 소녀 정혜림입니다. 1등 하는 것도 좋지만 올림픽 코스는 처음이니까 이제 부담도 있고 좀 긴장도 되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기리나 김석배가 우승을 향해 힘차게 발차기를 합니다. 올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3년 연속 전국체전을 재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합 다 이겼듯이 전국체전까지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해서 1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양궁 고등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종혁.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가대표로 도약해 올림픽에 출전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합을 우승을 해가지고 이번 계기로 내년에 국가대표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짊어질 샛별들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